다음은 안전부지건설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즉, 한규 안전부지건설 국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부 소관 2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처리 요구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부는 건의 16건, 시정 2건, 처리 2건으로 총 20건의 요구를 받았으며 이중 완료 7건, 나머지 13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홍원표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20년도 호반 골프장 주변 및 해월리 수해 피해 지역 복구 현황 관련 사항입니다. 호반 골프장 주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추진과 호반 골프장 주변 동산리 마을이 우수의 유입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의견을 면밀히 검토 확인한 결과 피해 지역 내 침사지 설치 및 사방사업 등을 완료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9조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청 범람 지역 피해 방지 대책 관련입니다. 신등면 수납리 225-5번지 인근 지역 배수 불량으로 인한 농경지 및 주택 피해에 관련하여 21년 11월 소하청 준설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0조 도시계획과 소관 조치 사항입니다. 부합 근린공원 조성 관련 광고지구 도시계획으로 확정 설치권입니다. 부합 근린공원 인간공원 조성 특별사업으로 사업에 따른 아파트 관리로 예상되는 교통체증 에 대비하여 장내 교통량을 고려하여 광고동 도시계획도로 4차선 확장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조입니다. 증포동에서 송정동 구간 도시계획 도로 축소 후 대책 건의사항입니다. 대로 2-1호선 안은 2통 3거리에서 송정동 아래 4거리에 대한 교차로 확장 계획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교차로 확장 계획 시행 완료 후 중포동에서 송정동 구간 도로에 대해서는 6차선 확장 계획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미란다 호텔 주변 도시계획 도로 전면 재검토 건의권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란다 호텔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량 급증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안흥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안흥상업지역 도시계획도로 재검토권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안흥동 상업지역 관련 전반적인 상황을 재검토와 관련하여 안흥동 상업지역 내 통학로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 도로를 20년 9월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안흥 상업지역 외곽도로인 구만일교와 신진리 사거리에서 안흥 2통 3거리 구간 도시계획 도로는 현재 도로 확장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 사거리에서 신진리 사거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는 6차선으로 지금 실시계획 인가 고시 완료되어 22년 10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역세권 개발 조기 시행 건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천 역세권은 21년 10월 수도권 정비계획 시행을 거쳐 현재 주택 사업 승인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신진 역세권은 21년 8월 제안서 조건부 수용 처리 후 경기도로 구역 지정 요청 서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두발 역세권 독단 지구는 20년 12월 경기도로 구역 지정 요청하여 지금 현재 서류 진행 중에 있으며 남단 지구는 구역 지정 절차 이행 및
구역별 민간 개발 제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점입니다. 안전한 등교길 설치 및 대선 송정평 대선 권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20년도 건설과 산림공원과에서 가로수 제거 후 인도 재포장을 완료하여 성정동 8학원 아파트 진입도로의 인도 정비는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으로 2억 원을 확보하고 성정 3톤 인도 정비 공사를 신속히 추진하여 내년 5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건설과소관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흥 초등학교 앞 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산 도시의 도로 신설 결정에 관하여는 교육지원청과 안흥 초등학교, 2001고등학교, 학부모의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21년 4월 최종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이에 따른 기존 도로 현황도로에 대한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교육청, 안흥초등학교, 제일고등학교 주민들을 대상으로 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소 현재 지금 추진이 지연되고는 있습니다. 또 학교 용기 및 사유지에 대해 사용 승낙 또는 협의 보상에 다소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통해 그 현황도로 정비를 통해 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관내 불착공사 관련 안내판 등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든 도로 불착포가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그 현황 및 안내 표지판 설치를 안내하였으며 도로 불착포가 신청 시 현수막 및 안내 표지판 설치를 명시하여 교통 처리 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하였고 3, 4분기 이후 도로 불착 심의 시 이행 조건으로 전방 100m 전 공사 안내 표지판을 게시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SK하이닉스 전문 건너 전선 등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7월 20일 지정화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2년도 공모 사업 결과 사업이 확정이 되면 지정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SK하이닉스 전문 건너 상가 도로 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황 조사 및 토지 소유자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시유지 몇 일지, 사유지 29일지로 총 38일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사용 승낙 없이는 정비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저희 그 상가 대표에게 토지 사용 승낙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력을 통하여 도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에스코 사업 시행 후 예산 절감액 고효율 시설 재투자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절감되는 전기 요금에 대하여는 읍면동별 상황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LED 조명기구를 설치 등 재투자를 적극 시도록 하겠으며 그 매년 필요한 그 가려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도로 개설 시 인도 설치 건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향후 신설 도로 설계 시 보행 수요의 면밀한 검토와 주민 설명회를 통해 개별 대응료가 필요한 경우 안전이 확보되는 인도를 설치하겠으며 그 이외의 도로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기록계와 농기계 통행료를 규명한 보행자 이용을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교통행정과소관 추진사항입니다. SK하이닉스 전문 건너 공영주차장 설치권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해당 토지들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구역 내 공영주차장이 결정되어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용역을 통해 입지 여건 등을 검토하여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SK 한인 스페이스 택시 승강장 교체 및 주변 환경 정비에 관한 조치 사항입니다. 해당 택시 승강장은 16년 12월 재설치된 시설물로 부시장 차광 시설 개선을 통하여 낮 시간대 이용 불편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롯데 아울렛 위약금 사용 관련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롯데 아울렛에서 납부한 위약금 10억 원을 2018년 수입 처리되었으며 현재 이천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일환으로 중앙로 문화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중앙로 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 사업이 필요할 경우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SK 하이닉스 정문 앞 도로 등 정비 필요권에 대한 사항입니다. 택시 승강장 위치 조정은 근거리에 택시 승강장 인설에 적합한 장소가 없으며 원거리에 설치할 경우 이용객 및 운수 종사자의 이용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치형 캐노피 및 비가림 시설 설치의 경우 인근 상가를 가리는 문제 등 승객들이 차도를 이용하게 되어 안전상의 문제 등이 있어 설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이닉스 앞 신호체계 변경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 결과 신호체계 변경으로 인한 효율보다는 자회전 통해 제한을 통한 기존 상가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되어 영미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하이닉스 앞 신호체계 변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스쿨존 안전펜스 관련 노후화 개선 필요권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이천시 간의 동지역 10개 초등학교 보구역 위주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읍면지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안전도시국소관 21년도 행정상황과 처리 요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5쪽에서 67쪽 안전통달과 관련 기자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65쪽에 보시면, 네. 서울리에 지난 2020년도에 수해를 많이 입었어요. 네. 이제 그쪽에, 내곡이 천을 보다가 물이 직접 오고 났을 때, 네. 그쪽으로 이제 배로가 되어 있다고 여기 주치료가 나왔는데, 네. 예,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동산리 쪽에서 상당한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해자로 가봤는데, 동산리 들어가는 길에 보면 거기 마을 도로가 있고, 하천에는 물이 범람해가지고 도로가 끊기면서 가볍던 주택까지도 그 위험한 상황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자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수해 복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평상시에는 별 피해가 없는데, 갑자기 수해가 집중호우가 쏟았을 때 그쪽으로 다 지형이 물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네. 보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울타리, 펜스나, 그리고 그 골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내려와 있어요. 호반 골프장 내에서 그 호반 골프장이 그 예전에 골프장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다 비워버리니까 그 물이 이제 동그라미 쪽으로 잘 쏟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치 결과를 보시니까 뭐 5년 전에 뭐 연습장, 골프 연습장이 있어서 거기서 공이 내려온 거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그 공 내려온 것들을 보니까 그 연습장 골프 연습장에서 치는 공이 아니고 그 실제로 저 골프 치는 사람들이 치는 그런 공이죠. 그런 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연습장 공이라고 이제 그 호반 골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참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연결되는 부분은 지형 자체가 동산 쪽으로 물이 집중하고 있어서 내려오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
조치를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거기가 지금 라인월 증설에서 네. 지금 축소해놓고 그러네 다시 증설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거 할 때 네. 공사가 좀 완벽히 돼서 네. 동네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도록 네. 현재 동산 시민들은 그 복구문 한 거 이거에 대해서 그때 후보변사무소에서도 나와가지고 같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거기 공사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만족을 하고 있어요. 만족을 하고 있는데 현장을 주로 들어왔을 때 집중을 할 때 지원이 돼 있어서 그걸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5주 5분대 에코사업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에 한 75에서 이제 했는데 잘하셨어요. 잘합니다. 잘했는데도 그 이후에 보니까 어둡다라는 네. 그런 또 민원지에게 싶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한 현장을 가봤더니 그 가시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방해되지 않도록 가볍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 좀 더 세밀하게 그 점검을 안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네.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네. 네. 그런 부분 역시 추가적으로 거리를 50m 갖고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좀 어두운 부분은 더 이렇게 짧게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 통상 보면은 그 아라동 예산이 내년 작게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그 22년도 예산에서는 저희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어둡다고 하는 곳을 찾아가지고 더 설치하려고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감독하고 차이 비교를 해요. 네. 그래도 보니까 감독은 다른데 장소는 어둡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 다른 데 가서 사는데 어려운 일이 나온다 이것도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서 또 이것도 역시 또 에코 사업을 또 해주신 분이 네.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가운데 또 어두운 분이 또 많이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해서 좀 밝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영수장 설치를 위해서 지금 용역을 1억 이상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계세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땅 매입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네. 너무 원하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의원들 거의 다 이거를 뭐 생각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그게 좀 어렵지만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어려울 거예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승강강 교체가 완료되셨네요. 네. 네, 15년 만에 이제 다시 교체가 된 거죠. 그냥 네. 할 때도 있는데. 이거 하실 때도 저희 민원 넣으시고 나오고 대화를 안 하신 거예요? 그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그 승강강 교체를, 그 사업공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민원을 넣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안 해면 네. 다시 또 민원을 붙잡아요. 제가 했을 때 그래서 말씀드렸고 네. 잘 해결되신 거죠. 네, 네 수고하셨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종합 민원국의 주택과에서는 현수막 거치대를 또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네. 그 부분과 또 산림보호과에서는 이제 가로수 같은 거 도로 신설을 하면 네. 네. 가로수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서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신설 도로 나는데 사거리가 새로 생기잖아요. 삼거리가 생겨 그런 부분을 좀 더 매입을 해서 거치대를 설치를 한다든가 LED 설치를 해서 뭐 사전에 추후에 또 뭐 허가받고 뭐하고 이러면 또 시간적인도 늦어지고 바로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좀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가로수 같은 경우도 도로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이제 안 되어 있어요 가로수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그 담당 산림과에서는 아직 뭐 산림과에서는 이제 그 협조 요청을 뭐 3월 달에 했고 또 다시 또 이제 다음 주에 말을 7월 달에 했고 또 협의를 해서 2022년도 5월 달에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또 도로가 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충분히 같이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너무 이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광고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그 중리동의 주차타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네. 또 공선동에도 하고 있는데 그 LED 전광판을 거기다가 해놓으면 설치를 하면서 해놓으면 그런 부분이 서로 뭐 상가도 좋지 않, 상가 좋고 또 시 관에서 하는 또 어떤 그 광고 같은 경우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그 당장 구성하고 협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합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립니다. SK 테닉스 정문학 도로 정리 하는데, 네. 네. 그 불법 건축물을 이제 다 제거를 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 어쨌든 그 전선이 지중화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전봇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로 인해서 그것도 미관에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 없앤 부분도 좀 이렇게 주변 정보를 좀 깨끗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코 사업으로 이제 가로등을 설치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조도가 낮아갖고 설치를 했는데 계속 꼼꼼한 거예요. 네. 아주 꼼꼼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긴 하지만 지금 그 배진계단의 그 사거리에서 신등면쪽으로 가는 가로등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새로 만들었는지 굉장히 밝거든요, 그 부분은.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너무 높은 것보다 이렇게 중간 높이에서도 이렇게 분당 같은 데는 불을 밝혀주니까, 높은 데서 이 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낮은 데서, 이렇게, 도로를 거니는 사람한테도 이제 좀 밝게 보이게, 예, 하는 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조도에 대해서 한번 좀 종합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시고, 대책을 좀 마련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국장, 그 지금 87쪽 보면 도로 매달 인도 설치 건을 제가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운천 지역은 이제, 그래도 지금 뭐, 이렇게, 농기계 통행거 전용도로에서는 계속 나와있는데, 네. 지금 문제는 이제 도시지역이거든요. 네. 도시지역에 이제 몇 년, 얼마 전에도 이제 완공된 도로를 보면, 발산동이죠, 발산동. 그 중화구 측면이 있는데, 그게 도시지역 도로가 이제 얼마 전에 아마 개설이 된 것 같은데, 거기도 이제 없어요. 정도가. 양안이 아니죠. 한쪽 방향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 거기도 뭔가 생겨가 올 테고 주택이 지어질 텐데 차만 다닐 수 없는 현실이 되어질 거 뻔한데 이게 이제 도시계 또 우리 개설시인데 인도가 없다 보니까 또 다른 이제 문제가 예견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지역은 반드시 인도가 설치되어야 된다.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아마 발산동 도로에 대해서 농로 개념의 확장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당시에 추진하면서 인도를 없이 그냥 차도만 잡았던 계획이고요. 마을 개안길 개념에서 잡았던 거고요. 그 이외에 그 시계도로를 지정을 해서 그 기획된 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가지 내에서는 그 시계도로에 대해서는 인도를 설치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좀 더 세심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도시 건설부 소관상에 대한 질의 종료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수석기원주입니다. 종선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관심과 협조를 갖지 않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후 3건에 대하여 인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신은혜 의원님께서 지금 대수로 정비 필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치 결과 또는 추진 계획을 보시면 주민들은 이제 국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된 비포장도로 상포도로를 이용하고 비포장도로와 노경지 사이에 상류에 위치한 중부고속도로 마장 휴게소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유형수도관을 통해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유형수도관 상태는 양호하나 목민 120-6번지의 거주민이 도로를 넓게 이용한 목적으로 문제 배수로 구간 길이 25m를 임의 복귀하여 사용 중에 장마 또는 집중호우 시 통수 담금 부족으로 또 이물질에 막혀 빗물이 본인 주택 앞 마당 목민 120-1번지로 우수가 유입된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배수로를 원상복구 요청하였으며 향후 우수로 인한 피해 발생시 정비비용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기재해 주신 처리 요구해 주신 농산물 가공식품 상품화 방안 마련입니다. 조치결과 또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0 농산물 가공식품 창업지원으로 연구개발과에서 가공기술 및 포장 디자인 개발,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은 로컬푸드 직매장 3개소, 농특산물 판매장 2개소를 운영 중이며 로컬푸드 상생센터를 건립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를 통해 팔로우 확보 및 지역 농산 가공제품 매출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로컬푸드 및 직매장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조인민 의원님께서 조치 요구하신 모가면 첨단 음식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 결과 또는 추진 계획은 첫 번째 전문가 양성을 위한 스마트 농업 기초교육 실습장으로 8월부터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을 활용한 토마토 및 딸기 실증 재배를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ICT 기술을 활용한 토마토 및 딸기 재배 메뉴를 제작하고 향후 스마트 영농 기술 지도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2000 도시농업관 조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보 및 교육을 통한 2000시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후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도 정비의 필요는 제가 이제 제가 의견을 드린 거거든요. 이제 앞마당에 물이 들어와서 이어받고 있다고 해서 민원을 지금 했는데 내년적으로 알아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많더라고요. 뭐가 복잡했냐면은 물이 잘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공사를 의미대로 땅을 넓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거를 이제 걷어내면은 그런 일이 없을 거다 해가지고 완료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도 하고 네. 이물질이 막히는 경우를 좀 네. 했으니까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대로 하고 원칙대로 하면은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시는 분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중부 고속도로 마장 흑여에서 이제 그거를 내보내기 위해서 그쪽으로 배수로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 사시는 분은 우리가 굳이 그 물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배수로를 그쪽으로 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일단은 요거에 대한 거는 또 안개를 하셨고요. 네. 다음에 또 질문이 하면 개원을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하실 내용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시면, 보호시설에서 소마장에 대한 지휘 종료를 선포하고 있습니다.